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의 주인과 주님이 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원망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이 시간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음에도 미약하고 안일했던 한 해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정기총회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전쟁도 평화도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인천 손보음길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역 가능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인천 순복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원로장로님 오셔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새롭고 새로운 비전에 빛을 바라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김세태 평신도 본부장님 오셔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 동고동락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홍진기 위원장님과 임 의원 모두가 연합하고 선을 이루어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때에는 헌신으로 하게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니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눈물은 닦아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격려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한 해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역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기는 저희 모두에게도 불같은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빚도 없이 순종할 수 있는 해외 선교 의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